자, 6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6번. 예, 66번 공인중개사 법령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 받으셨죠? 개정된 거. 그 뒤에 해설 있으니까 꼭 다음 주에 풀어오셔야 돼요. 그 지금 다음 주에 이론 다 하고 문제 다 하고 할 시간이 없어요. 이론은, 문제는 그냥 여러분들 풀어보라고 내드린 거예요. 이론만 다음 주에 합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그 두 장, 오늘 내드린 거 두 장 개정된 거에만 보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사실 문제 전부 다. 다 개정된 거하고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66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등록 신청 시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경우 실무교육 수료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4번. 예, 우리 암기 프린트하고 개정된 문제만 보면 암기 프린트 두 장에 있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 두 장 어디 있냐면은 2번에 1번, 암기 프린트 2번에 1번 맨 위에 전자적 확인 X 적어놨잖아요. 그 전자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한 경우 밑줄 치세요. 2번에 1번. 왜 밑줄 치라고 하냐면 또 다음 주에 찾아보면 내가 밑줄은 치놓고 기억은 안 나고 충격받고 또 보고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여권용 사진 제출해야 됩니다. 한 장 제출합니다. 근데 매수 신청 대리는 두 장 제출합니다. 두 매. 물론 시험에 1매, 2매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근데 한번 유심히 보시라는 뜻입니다. 4번 전자문서에 의해서 인장 등록 가능합니다. 등록 인장 변경 등록도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5번 고용신고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5번이 답입니다. 그러나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전자문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시행규칙 8조 1항에 보면 전자문서로 고용신고는 가능한데 시행규칙 8조 4항에는 보면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전자문서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6번에 5번이 답이고요. 67번 협회와 관련된 설명입니다. 맞는 것은 했는데 1번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 아니라 지부 지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는 시도에 지회는 등록관청에 둘 수 있습니다. 시군구에. 니은은 협회만 거래종목사업자 지정받을 수 있다 했는데 지정요건만 갖추면 누구든지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요건이 5빼기는 3,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2개 이상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이용가입 신청을 하고 정보처리 기사 1인 이상 공인중개사 1인 이상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만 확보하면 개인이든 법인이든 지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협회 하나만 지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은 공제사업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다. 이게 몇 개인가 이렇게 해서 어려운데요. 실제 시험에서는 몇 개인가가 평균 두 문제 나옵니다. 40문제 중에서. 가장 많이 나왔을 때가 네 문제 나왔습니다. 몇 개인가. 가장 어렵죠. 객관식에서는. 일부러 어렵게 하려고 틀리보라고 좀 몇 개인가 이런 게 많아요.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시고 그냥 자꾸 찾아서 확인해 보면 됩니다. 협회는 비영리 재단법인이 아니라 사단법인입니다. 사람이 모인 단체는 사단법인입니다. 재단법인 X. 미음에 협회 설립해야 된다. X. 개업공개사는 설립할 수 있고 회원으로 가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비협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된다. X. 임의적입니다. 답 1번입니다. 없음이 답인데요. 실제 시험에서는 없음이 답인 적은 없습니다. 이 김대중 정부 때 실컷 찾아라고 해놓고 찾아보니까 없다. 이러면 국민들에게 부정적 그 증서 함양에 부정적이다 해서 예, 지금은 없음이 답으로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1번 없음이 답입니다. 다 틀렸습니다. 68번
답 3번입니다. 대통령령에 방치하면 10%, 이용 목적을 변경하면 5%, 임대하면 7%, 기타 7%입니다. 3번이 답이 되겠고요. 이게 옛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문제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옛날 2017년 전까지는 공법 문제였죠. 지금은 공인중개사법으로 넘어왔고요. 69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사무소 최소 면적 규정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등기 신청 전에만 변경 신고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신고 필증 원본을 게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소속공개사 자격증 원본 게시해야 됩니다. 안 하면 개업공개사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4번까지 다 중요하고요. 5번은 사실 별로 안 중요합니다. 안 중요한 게 답인데요. 임목 등록 원부에 임목을 등록하면 해당 토지의 토지대장, 임대대장 사유란에 임목 등록 명인의 성명과 등록일자를 기재했었는데 2008년 5월 21일부로 삭제됐습니다. 이제는 토지등기부 표제부의 임목 등기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사실 1번부터 4번까지가 중요한 지문입니다. 5번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는다고. 왜냐하면 임목은 현실적으로 중요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5번 지문은. 그런데 4번까지를 정확하게 알면 5번은 잘 몰라도 풀 수 있잖아요. 70번. 그 여러분들이 이거 5번, 69번에 5번 지문은 많이 못 들어봤잖아요. 최근에 강의하면서 못 들어본 거는 거의 안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주 들어봤던 게 중요합니다. 신고 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 70번. 답 3번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28번. 28번 있고 오늘 그 개정된 거 내드린 내용에도 있습니다. 신고 보상금이 5개인데 2번, 3번이 신설됐다고요? 1번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5% 이하 과태료고 2번 거래하지도 않고 거짓으로 신고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3번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요 세 개는 과태료 금액의 20%가 보상금인데 1번은 한도액이 1천만 원이다. 허가받지 않거나 4번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개별 공시지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고요. 5번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10% 범위 내에서 부과한다. 보상금 4번, 5번은 50만 원입니다.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자, 그래서 70번의 답은 3번입니다. 3번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 그러나 보상금 지급 대상은 아니죠. 거래 당사자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했어요. 해제 신고 안 하면. 70번의 답 3번이고요. 71번 틀린 것 답 1번입니다. 세종시의 경우에는 6억 9천이 아니라 5억 4천입니다. 5억 4천. 서울인 경우에 서울에는 9억, 환산보증금 9억 이하,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역이 6구, 54, 6구는 54, 광역시는 5억 4천, 기타 지역은 3억 7천 이하인 경우 적용됩니다. 과밀억제권역이 아닌데 부산광역시는 과밀억제권역에 준하는 보호를 받습니다. 세파화, 세종, 파주, 화성은 광역시가 아닌데 광역시에 준하는 보호를 받습니다. 세종, 파주, 화성. 그래서 6억 9천이 아니라 5억 4천이 되겠습니다. 5억 4천. 5억 4천이어야만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고 이하여야만 이 5억 4천 초과하면 우선 면제 못 받죠? 5억 4천을 초과해도 적용받는 것은 6가지가 있습니다. 표준, 대개, 권해, 표준, 영덕, 표준, 대개를 먹으라고 권했다. 6가지다. 표준, 권리금 계약서, 국토부 장관이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요. 상가금 임대차 계약서, 법무부 장관이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요.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3개의 차임액을 연체했을 때 해지할 수 있는 거, 이거는 환산보증금과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그럼 만약에 세종시에서 환산보증금이
5억 4천을 초과하면 최단기 존속 기간 1년 적용 안 됩니다. 5%밖에 못 올린다 적용 안 됩니다. 더 올려도 됩니다.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 인정되지 않고요. 월차임 전환율 기준금리 더하기, 기준금리 곱하기 4.5배 이런 거 적용 안 된다고요. 더 많이 올려, 더 많이 해도 됩니다. 71번에 따라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자, 그 다음에 2번은 이해관계인은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 그 프린트 오늘 해드린 거 개정된 거 맨 마지막에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20번인가요? 19번입니까? 29번. 20번입니까? 19번에 있네요. 그 19번에 동그라미 2번 밑줄 쳐놨네요. 임차 목적물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또는 법인명 단체명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보증금 임대차 기간을 전세입자는 열람 요청할 수 있다고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전세입자도 들어갑니다. 왜 그래요? 주인이 그 산다고 직접 살겠다고 세입자 내보내버리고 다른 데 세를 놨는지 안 놨는지 확인하려면 전세입자가 이걸 열람할 수 있어야 되겠죠. 동주민센터에 임차인이 누군지. 요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지금 현재는 입법 예고되어 있고요. 아직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시험 보기 전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18번, 19번, 20번 두 개는. 자, 그 다음에 3번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집을 주택 상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택이라면 집 비워주지도 비워주지 않고 경매 신청은 할 수 있다. 나중에 배당금 받을 때만 비워주면 된다. 이런 뜻이라고요. 이게 지금 3번 말이. 그 다음에 4번 임차권은 임차물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실시된 경우에는 그 임차건물이 매각되면 소멸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전액을 다 변제받을 때까지 대항력을 주장해가지고 안 나가고 버틸 수 있다. 주택이나 상가나 똑같습니다. 이거는. 자, 임차권 등기명령 똑같다고 주택이나 상가나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습니다. 즉시 항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통상적인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즉시 항고해야 된다 하면 X입니다. 민사집행법에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죠. 즉시 항고라는 건 항고할 수 있는 불변의 기간이 있어요. 보통 일주일 안에 항고하는 걸 즉시 항고라고 하고 통상 항고는 2주 안에 하면 됩니다. 항고할 수 있습니다. 71번에 1번이 답이고요. 72번 틀린 것은 했는데 자 1번 판례입니다. 양벌 규정에 의해서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벌금 받아도 결격 사유가 아니다. 판례입니다. 이 법에 의한 벌금은 본인이 잘못해서 받은 벌금만 해당된다고 해석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2번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중개 업무에 관하여 행정형벌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때에만 양벌 규정이 적용된다. 맞습니다. 행정질서벌은 양벌 규정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원 잘못으로 절대로 사장이 징역을 가는 일은 없죠. 예, 벌금만 받습니다. 4번 행정질서벌 과태료는 양벌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요. 그 다음에 5번 개업공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죠. 고용인의 잘못으로 벌금을 선고받을 수 없습니다.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개업공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2번의 답 5번이고요. 73번 교육제도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우리 프린터 53번에 암기 프린터 53번에 교육제도 5개가 있습니다. 실무교육은 법률지식 밑줄 치세요. 1번 법률지식. 그 다음에 4번 연수교육은 법제도의 변경사항 밑줄 치세요. 요것만 차이가 난다고요. 실무교육하고 연수교육하고. 1번에 법률지식
그 다음에 4번은 법제도의 변경사항. 요것만 차이 나고 나머지 똑같죠? 그 다음에 2번 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그 다음에 직무교육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맞고요. 5번이 답입니다. 모든 임원은 연수교육 대상이다. 모든 임원은 실무교육은 받아야 됩니다. 미리. 연수교육은 개업공개사나 소속공개사가 받습니다. 자격증 없는 임원은 소속공개사 아니죠. 그래서 자격증 있는 임원만 받으면 됩니다. 연수교육은.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대표자만 받죠. 모든 임원이 받는 게 아니고요.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73번에 5번이 답이고요. 74번 옳은 것은 했는데 답은 2번입니다. 기억하고 리얼 두 개가 옳은 거고요. 니언 틀렸습니다. 중개보수를 받기로 약속 요구만 하는 것은 미수범에 그친 경우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초과해서 받아야 처벌되고요. 뭐 예를 들면 8억만 받아주고 더 받는 건 다 먹어도 좋다 이런 약속만 했다고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D것은 상가 분양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중개보수가 아니니까 0.9 초과해서 3%, 4%, 10% 받아도 상관이 없다. 통상 지금 MGM이라고 해서 10% 줍니다. MGM 10% 준다고 통상. 그리고 기획부동산도 보통 10% 줍니다. 수수료. 지금 서울의 부동산 업체 코로나 강남에 확진됐다고 하는 게 그 전부 강남에 보면 강남대로 2층은 전부 기획부동산 뭐 보험회사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 기획부동산은 텔레마케팅 텔레마케터들 고용해가지고 뭐 불특정 다수에 100통 전화하면 2명 걸려드려요. 통계상 하루에 100통씩 전화해야 돼. 그럼 2명 정도 걸려드리면 한 달에 한 건만 하면 10% 받으니까 부동산 보통 한 1억 투자하잖아요. 그러면 한 200만, 2천만 원 받는다고 한 것만 하면. 저는 3천만 원 벌어봤어요. 기획부동산에서. 친구가 기획부동산이라 해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획부동산이다. 제가 속일 수는 없잖아요. 친구 초등학교 친구인데 그 어디를 해줬냐면 저기 여기서 오송역 지나서 뭐죠? 저 전라선 가는 게 저기가 갑자기 역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오송역 다음에 전라도로 가는 거 어디서 예? 예, 공주역. 공주 KTX 여기 있는데 거기 논 중계를 해줬어요. 기획부동산. 그 바로 역 근처에, 그 역 근처에 뭐 환승센터 이런 거 생긴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기획부동산에서 설명. 저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소개만 해주니까 강남에 가기는 갔죠. 서울에. 강남에 가니까 2층에 브리핑을 너무 잘해요. 그 텔레비전 화면 켜놓고 거기 뭐 계속 뉴스에 공주역 뭐 된다 이런 거 좋은 것만 뉴스 다 편집해가지고 텔레비전 나온 거 실제 뉴스 보여주고 KBS 같은 데 나온 거더라고요. 다 어디서 그걸 구했는지. 그러니까 당장 계약하겠다 하더라고. 그래서 가는데 바로 공주역으로 안 데리고 가더라고요. 어디로 가냐면은 저기 아산역 있잖아요. 아산역 왔다가 그 다음에 오송역 왔다가 세 번째 공주역 가더라고요. 이거 한번 봐라 이게. 광명역도 데리고 가려더라고. 그럼 지금 옛날에 이게 허블판이 이렇게 바뀌었다. 여기도 이렇게 바뀔 예정이다. 막 빨리 계약하겠다고 막 친구가 하더라고. 그래서 3억 어느치 샀어요. 지금 팔았는지 못 팔았는지는 모르겠어요. 미안해서 친구 동창회도 잘 안 가요. 제가 그래서 여자친구인데 어쨌든 뭐 저는 속인 건 아니고 해달라고 기획부동산 자기 옛날에 기획부동산 했다더라고. 또 하고 싶다더라고요. 그래서 해줬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기획부동산은 이게 지분 투자를 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냥 한 필지 통으로 샀으면 내가 팔고 싶으면 팔면 되잖아요. 근데 지분으로 여러 명이 지분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 내가 팔고 싶다고 팔기가 쉽지.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이라고 봐야죠.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니까. 지분이라고 공유 지분으로 뭐 한 필지 있으면 원하는 만큼 돈 3억이면 3억 투자한 만큼 4억이면 4억 투자한 만큼 그냥 그대로 그 평당 한 80만 원씩 그 논을 샀어요. 실제 논 그 80만 원씩 예, 평당 80이더라고요. 실제로는 그 처음에는 한 2만 원밖에 안 해서 계획 나오기 전에 논바 시골에 2만 원밖에 안 해요. 그러던 게 뭐 계획 발표되고 그러니까 한 10만 원 정도 산 것 같아요. 부동산에서 통으로 한 필지를 다 산다고 사가지고 이제 그다음부터 그냥 필지 쪼개가지고 그 분필이 안 되니까 그냥 지분으로 중개하는 거예요. 지금 청계산 기획부동산 보면 서울의 청계산에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한테 지금 뭐 수백 명 수천 명한테 분양했더라고. 청계산 산꼭대기까지 거의 분양했더라고요.
서산? 수산이 아니고 전국주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지금 코로나 나오 한 것도 그런 거라고 제가 기획부동산에 가서 강의도 해봤어요. 그 저는 강사료만 받고 그냥 사기꾼처럼 보이니까 이제 그냥 학자들 이런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그냥 강의만 한다고 그러면 그 부동산 뭐 투자에 대해서 재테크에 대해서 그러면 의심을 안 하잖아요. 처음에 좋은 강의부터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상담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데리고만 가면 절대 어디 데려가는지 말하지만 그냥 일단 데리고만 오라고 그래. 미리 뭐 미리 기획부동산 이런 말 하면 아무도 안 따라오죠. 아무 말 하지 마. 어디 가는데 하면 좋은데 그냥 일단 따라와 봐라. 밥 사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데려와가지고 그거 하면 다 자기들이 하려고 그래요. 설명을 잘 해가지고 도면도 정교하게 다 만들어놨더라고. 이거 여기 뭐 생길 거다 이런 걸 그걸 어떻게 위조한 건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는 책임자 되니까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법적인 책임은 없어요. 단지 이제 도의적인 책임은 있는데 자 그래서 지금 74번에 옳은 것 기억하고 리얼 두 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미염은 미염이 최근에 판례인데 무등록 중개업자 처벌받는데 자격증을 따고 무등록도 있고요. 이거 미염은 아예 처음부터 자격증 안 땄으니까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래도 무등록이라고 그래가지고 중개업을 해도 자격증 따놓고 등록을 안 했던 자격증 안 따고 등록을 안 했던 똑같다고요. 무등록업자는 애초에 등록할 수 없는 경우도 이 판례가 있어요. 대부분 판례가 다 무등록 중개업자이다. 2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75번 암기 프린트 51번에 4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 51번에 보면 1번부터 3번 자격증 미제출 등록신청 분사무소 설치신고 소속공개사 고용신고 4번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 5번 매수신청 내린 등록신청 2개는 제출해야 되죠. 자격증 4번 제출해야 됩니다. 75번에 답 4번이라고요. 암기표인도 51번에 4번에 있죠. 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는 등록증 원본 반납하고 새로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답 4번이 되겠습니다. 75번에는 76번 기출문제입니다.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것 답 1번입니다. 기역 양도 대여한 경우 니언 사망한 경우 미염에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이 법 위반으로 아 리얼이네 리얼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에 업무를 행한 경우 리얼 요 세 개가 절대적 취소죠. 절대적 취소 절대적 취소 1번이 답입니다. 이거는 암기해야 되니까 단순히 우리 암기 프린트에 있으니까 꼭 암기해야 됩니다. 시험에 두 문제 정도 출제되고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답은 1번이 되겠고요. 77번 옳은 것은 답 4번입니다. 1번은 부정하게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부양지역 이렇게 했죠. 부양지역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증 양도되어 자격정지기간 중에 업무하거나 자격정지기간 중에 이중소속이 되는 경우 이 법에 의해서 진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취소하여야 합니다. 2번 결격사유 12가지가 있는데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시험 못 본다 했는데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만 시험 못 보고 나머지는 시험은 다 볼 수 있죠. 미성년자도 자격은 취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31번에 있고요. 결격사유는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 3번입니다. 부정행위자는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3년이 아니고 5년간 시험 못 본다. 41번 암기 프린트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이번에 그 공무원 경찰 공무원 9급 시험에 감독관이 문제를 잘못 냈나 봐요. 잘못 낸 문제를 시험지 나눠주지도 않고 9시에 9시 반부터 시험인데 9시에 미리 칠판에 적어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 잘못됐다고 이거 이런 식으로 고치라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벌써 휴대폰을 이거 사진 찍어가지고 책 찾아보고 이미 책상 안에 책 넣으라 소리도 안 하고 문제를 적어버렸다고요. 그 책 찾아보고 답 다 적었대요. 그래서 1번은 무조건 다 정답 처리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불합격 한 사람은. 잽싸게 사진 벌써 딱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려버린 거예요. 이게 미리 우리 감독관은 미리 다 알려줬다 이렇게. 다 그런 게 아니라 특정 교실에 있는 감독관만 그랬어요. 그럼 자기들만 보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그걸 또 인터넷에 올리니까 다른 사람이 또 항의하고 이러니까 전부 정답 처리하는 걸로 했더라고요. 저도 시험 옛날에 여러 번 봤는데 그 감독관에 따라서 그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 감독관들 서로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감독관 잘못하면 책임져야 되는 책임만 져야 되고 돈 그 공무원 이런 거는 많이 받지도 못해요. 공인중개사가 10만 원 받는데 하루 그 감독하고 10만 원. 그 잘못되면 책임져야 되잖아요. 만약에 이 부정행위 한 거 이걸 동참이나 처벌만 받으니까 아예 돈 안 받고 안 하려고 한대요. 뭐라고요? 저 같으면 10만 원 받고 하겠다. 그냥 일요일날 집에 있으면 와이프 잔소리만 해야 되는데 나가서 10만 원 벌으면 그게 어딘데요?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4번.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4번이 맞습니다. 근데 자격증을 땄으면 개업을 안 하고 취직 안 해도 명함에 공인중개사라고 새겨 다녀도 상관없다. 두 번 시험에 나왔어요. 저도 지금 명함에 공인중개사 부동산학 박사 이렇게 해가지고 적어가지고 주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다 재수없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뺐어. 지금 이름만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 그래서 공인중개사도 빼고 박사도 빼고 그냥 이름만 적었어요. 너무 똑똑하고 잘나고 이러면 재수없다고 그래. 그래서 텔레비전 같은 데도 다 처음에 불쌍하게 나오다가 나중에 잘 되잖아요. 77번에 4번이고요. 5번은 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가 아니라 회의 시험에 하나여 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그래서 답 4번이 되겠습니다. 78, 79 올해 7월 31일부로 바뀐 개정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1번이 답입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요구권 등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조 1항입니다.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소급 적용이라고 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가금 임대차보호법에도 이런 규정이 있어요. 뭐 소급 적용이라서 헌법에 위반된다. 원래는 헌법에 불소급의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소급하면 안 돼요. 소급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데 뉴스에 막 소급 적용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기존에 있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래서 과거에 10년을 살았든 100년을 살았든 그거 필요 없고요. 계약갱신 요구는 한 번은 요구할 수 있다고 한 번은. 지금 4년 산 사람도 또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2년. 지금 2년 보통 2년인데 묵시적 갱신 돼가지고 뭐 6년 살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한 번은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1번이 답이고요. 2번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이 법 시행 전에 7월 31일 전에 30일까지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적용하지 않는다. 현 세입자 내보낼 수 있다. 1번 2번 이거는 부칙에 있습니다. 부칙 제2조 1항. 부칙에는 보면 시행 시기가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갱신되는 경우에도 5%밖에 못 올린다. 근데 다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도 여기 들어가요. 관할구역 안에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 안에서 최대한 5% 범위 안에서 정액 청구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럼 조례는 최대 5%니까 더 낮게 정하겠죠? 이게 신설됐습니다. 올해 조례로, 시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럼 이게 뭐냐면 최대
4년간 이제 2년 살고 2년 또 연장할 수 있잖아요. 그럼 처음에 계약하고 1년 지나면 5% 올리고 또 1년 지나면 5% 올리고 또 1년 지나면 5% 올릴 수는 있어요. 최대 5%, 물론 무조건 5%는 아니고요. 1년 지날 때마다 처음에 계약 2년 해도 1년 지나면 5% 올릴 수 있어요. 무조건 올리는 건 아니고, 물론 그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가 75페이지가 법무부에 보면 나와 있어요. 법무부 홈페이지 가면 거기에 보면 적어놨는데, 무조건 올려달라면 올려줘야 되냐? 아니다. 그거는 임대인이 입증을 해야 된다고 올려야 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을, 주변 시세가 올랐다든지 조세공과금이 부담이 늘었다든지 이런 걸 입증해야 됩니다. 보통 5%는 세입자들이 올려주는데, 근데 현실적으로는 보통 1년 지나서는 잘 안 올리죠. 현실적으로는 몰라서 그래. 주인도 몰라가지고. 법적으로 올릴 수 있어요. 1년만 지나면. 1년 안에는 못 올립니다. 한번 올리고 나면. 제가 그 외국 법무부 산하 그 외국인 그 창업 지원 대학이라고 있어요. 외국인들 창업 지원을 하는 데서 제가 외국인 상대로 줌으로 강의, 요즘은 줌 강의야. 또 화상 채팅하는 것처럼, 화상 회의하는 것처럼 강의를 해요. 근데 외국인들도 잘 알더라고, 법을. 외국인들이 뭐 질문하는 거 제가 뭐든지 질문해라, 정문 적답을 해드리겠다 하니까 진짜 어려운 질문 많이 하더라고요. 외국인들이 한국말도 잘해. 요즘 비대면 언택트 뭐 강의이기 때문에 이게 줌 강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화상 채팅 형식으로. 그 대학이나 뭐 대학원 이런 데서 이때까지 나이 많은 교수님들 그냥 20년, 30년 전에 하던 소리 계속 하다가 이제 이게 인터넷으로 하니까 전부 다 노출되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강의도 많이 온다더라고. 강의, 그게 강의냐 이렇게 하면서. 학원 강사만큼 강의하는 데가 없어요. 대학에서는 이렇게 강의 잘하지는 못해요. 대학교에서는. 저도 대학에, 제가 대학에서 한 7과목인가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게 많다고. 그냥 아무거나 하라고 하면 다 한다고 해야 돼. 못 한다고 하면 돈 벌어야 되는데 무조건 한다고 해야지. 그러니까 한다고 하고 그냥 줄줄 읽으면 돼. 그냥 강의 교환만, 줄줄 읽으면 안 되겠지만 강의 교환 보고 설명하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다고. 앞에 보이거든요. 원고 보면서 하니까 그 원고 보고 읽는 거야. 누가 못해요. 읽어도 그냥 글 읽는 것처럼 안 하고 그냥 좀 설명하는 것처럼 조금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학원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 학원은 정확하게 자기가 모르면서 강의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학원 강사가 최고 강의는 잘해요. 최고 강의하기 쉬운 게 석박사 강의하기 최고 쉬워요. 석박사는 그냥 발표만 시키면 돼요. 발표시키고 기분 나쁘면 왜 그딴 식으로 하냐, 누구 왜 뭐 표절해가지고 왜 각주도 안 달았냐 이런 거 욕이나 하고 끝내버리면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의하여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서 해지 통지할 수 있고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묵시적 갱신하고 똑같다고요. 법정 갱신하고. 이게 계약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됐다 하더라도 꼭 2년 동안 반드시 살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물론 주인은 내보낼 수 없습니다. 1번이 답이고요. 79번, 79번입니다. 1번은 했던 거고요. 2번은 임대인, 가로 안에 직계, 존비속 포함, 밑줄 치놓으세요. 배우자는 포함 안 됩니다. 직계, 존속, 비속. 존속은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비속은 자식, 손자, 증손자, 고손자지요.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계약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한 경우입니다. 임대 안 하고 그냥 2년 동안 비워놓으면 손해배상해 줄 필요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 이게 이제 지금 그 해설서에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직계에 존속이 산다고 했는데, 존속 할아버지 산다고 했는데 나가라고 했는데 할아버지 돌아가셨으면 다른 데 세놔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정당한 사유예요. 그런 게, 그런 거 없이는 다른 데 세놓으면 안 된다. 3번 계약갱신 요구 거절로 인한 손해배상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의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환산 월차임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그 다음에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 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 월차임 간의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그 다음에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 입은 손해액
중 큰 금액, 큰 금액 메모하십시오. 큰 금액, 적은 금액이 아니라 큰 금액입니다. 세 개 중에 큰 금액입니다. 환산 월차임은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그러면 만약에 보증금이 3천만 원, 보증금이 3천만 원, 월세가 50만 원이라고 하면 이게 환산 월차임은 곱하기, 어떻게 환산 월차임은 전세를 월세로 환산할 때는 지금은 1할 또는 기준금리 더하기 3.5%죠. 둘 중에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럼 4%네요. 기준금리 0.5 더하기 3.5 하면 이게 지금은 4%. 우리 오늘 내드린 개정 내용 19, 20번 오늘 내드린 거 맨 마지막 19번인가요? 개정될 예정인 거. 네, 그 19번입니까? 19번 2%로 바뀐다. 2%면 기준금리 0.5 더하기 2% 하면 2.5로 바뀌는 거죠. 지금 오늘 현재는 4%고 시험 볼 때는 2.5%로 바뀐다고요. 그럼 4% 하면 3, 4, 12, 120만 원. 120만 원 나누기 12달 하면 한 달에 10만 원. 전세를 월세로 환산하니까 10만 원. 월세 50만 원 하면 환산 월차임은 60만 원이죠. 환산 월차임은 60만 원이라고요. 지금은 60만 원인데 시험 볼 때 2.5% 하면 2.5 곱하기 3천만 원 하면 2, 3은 6, 5, 3, 15, 75만 원 나누기 12달 하면 62,500원입니다. 그러면 50만 원에 62,500원 하면 56만 2,500원. 이게 환산 월차임이라고요. 환산 월차임, 석 달간 환산 월차임 곱을 하거나, 또는 이게 만약에 지금 월세가 50만 원인데 새로운 세입자한테 100만 원 월세 났어요. 그러면 차액이 50만 원 곱하기 2년분 24개월 하면 1,200만 원 손해배상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실제 손해 입은 걸 입증한다면, 뭐 이사비라든지 이런 거 입증한다면 입증된 금액 셋 중에서 가장 큰 금액. 근데 왜 그러면 제일 큰 거 하나만 적어 놓으면 되지 왜 이렇게 했냐면, 예를 들면 거짓말로 이런 걸 이제 손해배상도 거짓말로 실제 50만 원인데 100만 원에 계약 체결해 놓고도 50만 원이라고 계약서는 적고 50만 원 따로 받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하나도 남은 거 없다. 결국 나 50만 원 세놨다 이러면 한 푼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셋 중에서 가장 높은 금액이에요. 또 아는 사람한테, 친인척한테 거짓말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셋 중에서 가장 큰 금액, 적은 금액이 아니라 가장 큰 금액 밑줄 치시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미한 과실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입니다. 중대한 과실. 중대한 과실이라는 표현이 딱 네 번 나옵니다. 네 번. 우리 시험에 네 번 나온다고. 중대한 과실이 민법 109조 1항.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취소하지 못한다. 착오로 인한 취소. 그 다음에 상가금융임대차보호법에 두 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한 번 해서 네 번 나온다고요. 상가금융임대차보호법에서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계약갱신요구 거절할 수 있고요. 중대한 과실로 임차물을 파손한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해 주지 아니할 수 있고요. 계약갱신요구 주택 거절할 수 있다고요. 네 번. 중대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중대한 과실 없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 제30조 1항에는 고의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경미한 과실도 손해배상 해야 된다고요. 공인중개사법상은 경미한 과실도. 그래서 4번이 답이고요. 5번은 주택은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거절할 수 있고요. 상가는 3기의 차임액이죠. 3기의 차임액. 우리 암기 프린터는 29번, 30번에 있네요. 30번. 예, 우리 암기 프린터 30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 30번. 30번에 보면 2기, 3기를 정리해놨죠. 30번에 맨 밑에 별표 밑줄 치놓으세요. 이거 30번에 2기 4번, 3기 3번이 있습니다. 2기의 차임액이라는 것은 꼭 연속해서 두 달을 연체할 필요는 없다. 연체된 금액 합계가 두 달 월세액에 해당되면 된다는 게 6권 해석입니다. 자, 그 다음에 80번입니다. 지금 바뀐 내용입니다. 역시
1번이 답입니다. 임대차 기한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입니다. 2개월 전까지가 아니고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2020년 12월 10일부터는 2개월로 바뀝니다. 여러분들 현업에 가서면 이제 바뀌는데 2개월 전까지로 이번 시험까지는 1개월 전까지라고요. 임대차 기한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정당한 사유는 그 우리 법에 나와 있는 건 아홉 가지가 있습니다. 그 상가하고 똑같은데 아홉 가지 하나 추가된 상가는 여덟 가지잖아요. 한 개 추가되는 게 직계존비속이 거주하겠다고 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거주하겠다고 내보낼 수 있다. 그 다음에 상가하고 다른 게 상가는 3기인데 주택은 2기의 이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4번에 보니까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갱신된 임대차 존속기간도 2년으로 본다. 자, 그 다음에 손해배상 해야 된다는 거 앞에서 했고요. 답 1번이고요. 81번 포상금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81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문제를 포상금인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당연하죠. 공무원이 월급 받으면서 적발하러 다녀가지고 포상금 계속 받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해당 위반 행위를 한 자가 자기가 위반해놓고 자진신고해가지고 포상금 받아먹고 안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익명, 가명 위로 안 줬고 신고하면 포상금 안 주고요. 가명, 영탁, 송가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신고하면 포상금 못 받는다고요. 실명으로 본명으로 해야 됩니다. 4번 보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1월 이거는 공인중개사법은 1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2개월 암기 프린트 38번에 3번에 있습니다. 38번에 3번이 있다. 답 4번이고요. 5번 신고 간청 또는 허가 간청은 자체 조사 등에 따라 보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알게 된 때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부동산 정보 체계에 기록해야 됩니다. 답 4번이고요. 그 다음에 82번 9억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했는데 답 3번이고요. 디귿, 리얼, 이영 세 개는 적용 안 됩니다. 적용되는 게 있네. 표준, 대개, 권해, 표준계약서, 표준 권리금 계약서 국토부 장관이 사용 권장할 수 있고요. 상가 임대차 표준계약서 법무부 장관이 사용 권장할 수 있고요.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3기의 차임액을 연체했을 때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이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일정 금액을 초과해도 적용되는데 그 디귿에 법정갱신 묵시적갱신 법정갱신 묵시적갱신이 적용 안 된다는 말은 민법에 법정갱신 묵시적갱신을 적용한다 이 말이에요. 민법에서는 법정갱신이 돼도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니까 언제든지 해지 통보할 수 있잖아요. 임차인도. 임대인도 할 수 있죠. 임대인이 하면 6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하잖아요. 그게 적용된다 이 말이에요.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적용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5%밖에 못 올린다. 이것도 적용이 안 된다. 더 올려도 된다는 얘기죠. 환산보증금이 서울에서 9억 초과하면 이형의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적용도 안 된다고요. 월차임 전환할 때 상가인 경우는 기준금리 곱하기 4.5배 적용 안 된다. 더 높게 올려도 된다. 임차권 등기명령도 적용 안 됩니다. 최단기 존속기간도 적용 안 됩니다. 이 금액 초과하면 3번입니다. 디귿, 리얼, 이형 세 개는 적용이 안 된다. 자, 그 다음 예? 디귿, 이형, 이형 발음이 제가 디귿, 리얼 네, 이형 제가 뭐라고 했어요? 발음을 디귿 니언? 니언이라고 해. 리얼 디귿 리얼 이형 이형을 미음으로 들었다고 안 풀어봤나 보네. 해설이 있죠. 해설이 있는데 뒤에 디귿 리얼 이형
제가 시골에서 커가지고 바람이 별로 안 좋아요. 바람 너무 좋으면 잠만 와요. 강산은 원래 바람 안 좋은 게 더 좋더라고. 바람 너무 감미로우면 잠 온다고. 82번에 3번이 정답입니다. 3번. 83번 틀린 것입니다. 1번 무등록 중개업자 3년 이하의 전액이나 기출문제입니다.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천만 원 받았다. 500만 원 받았다. 100만 원 받을 수도 있습니다. 판사 재량이잖아요. 연수교육 안 받으면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니까 100만 원 받았다. 맞고요.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를 안 하면 올해 250으로 받겠죠. 400에서. 250 받을 수도 있고요. 300 받을 수도 있고 100 받을 수 있어요.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잖아요. 그 다음 4번은 다른 사람의 성명,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면 양도되죠. 1년 이하의 전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1500만 원 받을 수는 없죠. 4번이 답이고요. 직접거래 3000만 원 이하니까 2500 받을 수도 있다. 기출문제입니다. 이거 지금은 이게 쉬운데 그 당시는 충격적이었어. 이런 게 어디 문제 따지더라고. 수험생이 와서 너 2500만 원 너 말한 적 있냐 이거. 없거든요. 한 번도 그냥 3000만 원 이하라고 했지 2500이라고 말한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응용 능력이 좀 있어야 돼. 83번의 답 4번입니다. 4번. 84번. 84번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84번부터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